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다 반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에서도 단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연결고리에서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속 데드캣 바운스라고 물음표를 딱 찍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오늘 잠깐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내용을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한 2% 권역으로 대부분 다 올랐었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처음부터 강해서 거의 끝까지 강했던 이러한 이제 흐름이어서 네. 사실상 이제 뭐 추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가 정말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대부분은 변한 게 없었었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뭐 대략적인 의견들이었어요. 그냥 조심스러웠군요. 그냥.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역시나 이것은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 과도한 이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게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더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상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확률을 올렸습니다. 15%에서 이제 30%까지 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경기 침체가 발생한 이후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여력이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력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완화적인 부분을 더욱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중앙 정부 역시나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법안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통과가 네. 돼야지 뭐 집행을 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GDP 전망률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이제 2.8%를 유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3, 4분기 때 이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반기로 가게 돼서 경기 침체 확률이 늘어난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좀 뭔가 침체 초입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네.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작은 쪽에서 네, 경기 맞아요.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큰 이제 이 증권사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북면록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 경기를 둔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통화 긴축을 더욱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팬데믹 재개에 따른 과열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고 EU에서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침체가 확장되는 거 네. 얘기군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EU에서도 경기 침체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미국보다도 유럽이 더 많은 부분 경기 침체가 가파르게 오게 될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더욱더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제 그렇죠.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달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네. 다시 한번 주가를 또 변동성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한 이제 하나의 또 재미난 이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네.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변화가 되게 되면서 네. 환율에 대한 부분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올릴 때 같이 이렇게 발 맞추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그런 피해가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뭐 대표적인 예 같은 예. 경우에는 엔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 그렇죠. 요즘 엔화가 네. 최저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은 뭐 니케이 지수가 그나마 더 견조할 수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것이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동일해졌잖아요. 미국하고 그렇죠. 예, 예. 그 이후에 다시 한
한 번 더 이제 미국이 빅스텝을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네. 금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급이 조금은 더 약화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내에도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될 수 있는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뭐 강세는 나왔지, 강하게 올랐지만 내부,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안 좋은데 뭐 다른 뭐 좋은 내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마지막 이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이제 바이터널러지에서 얘기를 한 건데 금일에 미국 증시의 상승 근거는 없다라고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의 추이가 변화한다면 반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면 이제 좀 더 다를 수 있어진다 이런 거군요. 네. 여기서는 이제 특히 유가가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이번에 나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밀 선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면 한 5% 정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제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증시에 대한 반등에 대한 지지에 대한 의견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겠네요. 라고 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것이 가장 이제 큰 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도 종목에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들도 좀 많았었는데요. 좀 다뤄주세요. 일단은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랬습니다. 장중에는 뭐 두 자릿수 이상까지 올랐었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장 종가에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한 9% 정도 셌네요. 상승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 머스크가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한 발언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매우 높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비싸도 산다. 그리고 예. 이제 대기자 명단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이 지난 16일 날 이제 주요 자동차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인상이 되게 되면서 그쵸. 이 테슬라 가격이 지금 한 4번 정도 올렸나요? 아, 그렇죠. 제가 자주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4, 5번 올렸을 겁니다. 그 정도 올리게 되면서 예. 수요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어제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뿐만 아니더라도 뭐 루시드라든지 아니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에서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7%에서 한 9%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다 강했네요.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이제 기술주 쪽에서도 좀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다뤄주십시오. 기술주 관련된 부분은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포럼을 만든다고 한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크로노스 그룹에서 주최한 메타버스 표준화를 위한 포럼을 이제 개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원래는 이 관련돼서 1그룹으로 이제 먼저 해당이 속해 있었던 기업들이 네. 있었었는데 예, 예. 추가적으로 더욱더 그 생태계를 넓히게 되면서 우리가 7월 달부터 는 새로운 표준을 이제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메타버스가 개방형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성장 잠재력이 발휘되기가 매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포럼이 맞춰지게 되면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더욱더 많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게 될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생태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큰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거군요. 하나의 이제 표준화를 만들어 주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겠다. 이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메타 를 빼놓고는 괜찮았었는데 메타는 한 마이너스 한 4% 정도 나왔었고요. 개별 악재가 있더라고요. 네, 개별 악재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었었고 그 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5%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4% 그리고 유니티가 5% 그리고 로블록스가 한 10%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에 관련돼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물론 윗꼬리가 좀 길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2.75% 상승이 나왔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기술주들도 다 강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국내 기술주에도 좀 연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뉴욕 증시의 나쁜 그런 전망들 말고 좋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국내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종목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종목 두 가지입니다.
자, LNF하고 맥스트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쪽하고 메타버스 그렇게 보신 것 같네요. 예. 하나씩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테슬라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오늘 아무래도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LNF를 가지고 왔고요. 네. LNF 같은 경우에 6월 20일날 코퍼레이트 데이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코퍼레이트 데이에서 2분기 실적에 관련돼서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 QQ 기준으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한 70% 정도 늘어나서 상당히 빠르네요. 예, 매출액이 한 네. 9,400억 정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QQ 기준으로 조금은 축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을 가지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워낙 볼륨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익은 점차적으로 더 절대적인 수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객사가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재 소재에 관련돼서도 올 한 해는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구지 공장 제2공장이 이 라인 하나는 먼저 6월 달에 조기가 가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곧 한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고객사의 요청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은 2022년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오늘 관련돼서 LNF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원통형 전지 관련돼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밖에 있는 표면 이제 도금 처리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타버스 쪽에서는 맥스트입니다. 이 부분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타버스 관련돼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대우조선 해양과 관련된 일을 했다라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있어서 움직일 때 맥스트가 그래도 반응률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오늘 메타버스 쪽으로 이러한 매기가 좀 더 들어오게 됐을 때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감안을 하는 매매로서만 접근을 하시는 게 더욱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LNF와 맥스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테슬라 쪽에서의 호재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지금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